안녕하세요. 저는 진에어 마케터 뚜디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디어 진에어 오사카 관광 비행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직접 체험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을 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권하러 지금 가볼게요. 저기 진에어 카운터가 보이네요. 국제선 관광 비행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 그리고 진에어 앱을 통해 최저가 12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하나카드 결제 고객은 추가 할인돼서 90,000원에 예매가 가능합니다. 저희 오늘 관광 비행 기념품권. 항공권을 발권하면 이렇게 진에어에서 경품을 줘요. 저희가 경품도 따로 구성하고 기획했는데 실물로 본 건 처음이라서 지금 더 언박싱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라 용세점에서 주신 건데 파우치인가 봐요. 너무 귀여워. 파우치. 파우치 안에 이렇게 슬리퍼도 있어요. 집에서나 기내에서 신을 수 있는 간단한 슬리퍼인데 슬리퍼랑 파우치랑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이거 화장품 파우치로도 쓰고 싶다. 마스크팩도 5장.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탑승권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지니 쿠폰이에요. 지니 쿠폰 2만원. 다음 항공권 구매할 때 2만원 할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지니 쿠폰인데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다음 여행 계획도 진에어를 탑승하고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오사카 하면 또 헬로키티예요. 헬로키티 캐릭터 스티커도 있어요. 오늘 헬로키티 대박나네. 헬로키티 트윙크도 있어요. 헬로키티 양말까지 있습니다. 애기들 양말. 저희 조카 태어나는데 이거 줘야 되겠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관광비행만 탑승했는데 이렇게 많은 경품을 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라 면세점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혜택을 다 받고 사고 싶었던 거 다 샀습니다. 저 비행기가 저희가 탈 비행기예요. 비행시간은 오후 5시에 이륙해서 7시에 착륙하는 약 2시간의 여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탑승하신 LJ981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대구, 부산을 지나 후쿠오카 상공에 도착한 후 다시 제주도를 지나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희 비행기 이제 탑승했는데요. 비행기 앞에 책자가 뭐 있는가 봤더니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돌고래 있고 기린 있고 이 얼룩말들만 있어요. 이렇게 재밌게 일러스트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타시면 참고해주세요. 비행기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홈쇼핑으로 되어 있어요. 지니 스토어 링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내 특별바로 이렇게 홈쇼핑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면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고 있어요. TV도 있어요. 오사카 왕복 항공권, 오사카 힐튼 호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입장권, 오사카 이패스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진에어 타시고 오사카 가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기내 이벤트의 마지막은 유카타를 곱게 차려입은 랄라친스 승무원의 콘서트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열어볼게요.
위해서 이렇게 노을 보는 모습이 진짜 이거도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마지막 경품 받으러 가야 돼요. 빨리빨리 오세요. 공항철도 인포메이션 센터에 진해역 무착륙 탑승권을 보여주면 티머니 교통카드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교통카드까지 선물 받고 오늘 하루 진해역에서 정말 힐링하고 갑니다. 제가 오늘 하루 마케팅팀의 일원으로서 처음으로 관광비행을 체험하게 되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많은 경품들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오늘 하루 힐링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다음 진해역 비행 탑승날에는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맛있는 기내식을 먹고 떠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진해연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